네, 오늘은 겨울치고 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창원은 6도, 진주는 4도에서 출발하며 어제보다 최대 7도 정도나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0도, 진주는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여전히 경남 거제와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이어서 위성영상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남해안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밀양 4도, 김해는 7도로 평년보다 6에서 7도 정도나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안 10도, 통영은 12도가 전망됩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사천 4도, 남해는 6도에서 시작을 했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천문조의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고요. 이번 강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